깜빡투기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자, 오늘 9월 26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자, 난 할 수 있다 화이팅! 우!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 할 수 있다 예야! 우! 자, 오늘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즘 아침에 닥터K가 10월 12일 토요일 네 번째 강연회 안내 좀 해드리면서 시작하는데요. 자, 부산에서 합니다. 부산 경남권에 있으신 분들 참석하기 용이하게 이번에는 서울에서도 했었는데요. 자, 부산에서 하니까요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번에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한다. 서너장짜리 아닙니다. 80장짜리 드릴 테니까 방송 밑에 보시면 이렇게 이쪽 카페 있죠?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누르면.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0.61%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도 1.05% 상승, 반도체 지수 1.78. 자, 오늘 SK하이닉스 우리 보유하고 있는데요. 강하게 반등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럽은 좀 낙폭 있었다가 끌어당기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슈가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우려감 있었는데요. 자,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7월 25일날 조 바이든 부자에 대한 부분들 사찰 좀 해달라. 자, 내용이 뭔가 하면요, 조 바이든의 아들이 자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 아는데 월 3만 달러 급여로 받았답니다. 월입니다. 3천만 원 이상 되죠. 3,600 정도 되죠. 자, 그런 부분들 대가성 아닌가 그거 조사해달라 하면서 옵션이 그거 좀 제대로 안 해주면 원조해주는 거 끊는다 이렇게 좀 압박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오픈을 했어요. 통화 녹취록을요. 일부분은 드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원에서 탄핵에 대한 부분 조사해야 되겠다고 발의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현지에서 전언하기로는 상원에서 의결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화당이 3분의 1 정도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탄핵은 어려울 거다. 하지만 뭔가 더 큰 한방이 있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자, 어쨌든 전전일 중국에 대한 날선 이야기, 미국의 완전한 이득이 되지 않는 한 체결하지 않겠다 했는데 전일은 또 UN에서 기자들에게 발표하기로 중국이 합의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이 같이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20일권인 다우존스 20일 60일권을 잘 지지하고 있고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한 자 캔들 공부 좀 하셨죠. 자 이렇게 양봉 이후에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 밑으로 처지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러나 지지하면서 끌어당겼다 이겁니다. 절반 이상도 끌어당겼죠.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좀 더 휘둘리고 있는데요. 장대 연봉 1.7% 가까이 밀렸는데 그대로 1% 이상 들어올렸으니 절반 이상 들어올렸죠. 양호입니다. 밑으로 처지기가 더 용이한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상당히 괜찮아지는 모양이고 다시 상승 추세로 전환. 자, 반도체 지수도 20일 다시 회복하니까 양호. 그죠? 독일도 20일 깼습니다만 그래도 지지선에서 좀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비교적 양호. 다만 중국이 전일 전세계가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오늘 강하게 해외시장 괜찮았으니까 좀 끌어당기는 모습 보여줘야만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다. 니케이는 그만그만입니다. 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같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0.16% 상승. 자, 너무 빨리 하는 것 같아요. 한숨 털려야 되겠습니다.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죠? 외국인이 234계약 선물 매수하면서 지수 끌어당겼습니다. 자, 지수를 끌어당기니까 선물 옵션은 어떻게 됐느냐? 콜 옵션은 7% 상승했고요. 그 반면에 풋옵션은 12%, 16% 이렇게
오르는 폭보다 빠진 폭이 더 많다. 이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며칠 전에는 좀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을 때 했죠. 자, 이것이 프리미엄 빠지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옥죄고 있는 부분 중에 크게 몇 가지를 드릴 건데, 일단 미국 선물 지금 현재 보합입니다. 양호. 환율이 일단 1200원대 다시 터치했습니다. 이거 별로 안 좋고요. 241선인 2100까지 힘없이 올랐다 이거죠. 방송 등에서는 13일 올랐다는데, 13일 어디서 도대체 13일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상단 돌파하는 거 계산하면 13일인데 여기는 오른 거 아니에요? 좀 이해 안 됩니다. 날짜 계산하는 게. 저는 20일 올랐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240일까지 거침없이 올라왔고, 여기 저항권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콜 옵션을 엄청나게 사들인단 말입니다. 이 보십시오.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 거의 200억 가까이 샀거든요. 이걸 조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조졌다? 자, 결과로 나왔습니다. 조져가지고 하루 만에 그죠?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1.33에서 0.6까지. 자, 콜 옵션 282.5. 이거 충분히 거래 가능한 권역이거든요. 자, 200억 가까이 산거 그냥 반토막 내버렸단 말입니다. 100억 그냥 간단하게 다른 것도 있는데 100억 정도 조져버렸다 이겁니다. 이거 하나, 그죠?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또 하나, 강하게 사주던 연기금이 어저께는 200억밖에 안 사줬어요. 그러나 금융투자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3천억 가까이 사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했는데, 외국인의 압도적인 3670억 규모의 매도세는 이겨내지 못했다. 코스닥은 더해요. 기관 외국인 도합 한 천억 가까이 던져버리니까 확 밀렸습니다. 코스닥은 2.3, 코스피는 1.3 정도 빠졌고요. 재밌는 것은 말이죠. 자,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사들어온다 이겁니다. 보이시죠? 밝은 거 보이시죠? 그러면 종합해 보건데, 단기 급등에 따른 그죠? 차익 실현 물량 한 3일 사들고 한 3일 팔고, 외국인이 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연기금은 쫙 사들어옵니다. 자, 여기 인근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은 좀 매도세 나올 수 있다는 예측 벌써부터 해드렸고요. 자, 연기금이 어저께 실제로 좀 줄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많이 줄이면서 매도 전환할지, 그러면 밑으로 더 처질 수도 있고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면 다행인데, 같이 동반 매수세 넣으면 2050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코스닥은 더 좋지 않습니다. 현재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완전 역배열 다시 전환되거든요. 어저께 멀쩡한 권역이 없었습니다. 그죠? 바이오, 그 다음에 5G, 뭐 휴대폰, 메모리 반도체, 특히 남북 경협 쪽도 많이 빠졌던 걸로 파악되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전일 멀쩡한 권역이 잘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회복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출근길 10분 10회 올렸습니다. 손절에 대해서 셀트리온 말씀드렸는데 한번 꼭 보시고요. 일단 동시효과 양호, 엔시소프트 하나 빼고 다 빨개. 예야. 자,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빈츠님이 그분 맞죠? 그죠? 인천인가 저쪽 부분에 사시는 분 맞죠? 다크게 좀 섬세해요. 그죠? 바꾸신 것 같더라고요.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환수님은 나중에 시간 되면 아침 방송 올려놓은 거 있어요. 20일 깨면 곤란합니다. 일단 사 들어갔는데 20일 깨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1.2%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양호 홀딩입니다. 자, NC소프트 보합 출발. 하이닉스 1%대 올라간다. 예야! 기아차 팔았어요. 기아차 KMW 팔았습니다. 삼성 SDI도 팔았어요. 어저께 시장 안 좋으니까 그냥 다 팔았어요. 안 토해냅니다. 토해내기 싫어요. 아침이 좀 바빴습니다. 야, 이런 것도 준비 안 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게 바뀌었습니다만,
새벽에 5시부터 방송도 하고요. 준비한다고 좀 요걸 체크 못했네.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요. 나 빨개, 예야! 삼성 SDI 3.7%에서 여기 깨질 때 던져버렸습니다. 아, 이거 다시 해야 되겠어. 동진 세미캠 한번 지켜봅니다. 기아차 팔았는데 비실비실 거리네. 그죠? KMW는 괜찮아요. 욕심 안 부립니다. 어저께 코스닥 그래 박살 나는데, 그죠? 됐어. 자, KMW 더 가고 있고, 동진 세미캠 양호하고, 관심 종목이에요. 눌려주면 관심 있습니다. 현대건설, 박스권이니까 좀더 지켜봅니다. 기아차, 그만. 좀 눌려주면 다시 매수도 할수 있어요. 시장 안 좋으니까 토해내기 싫어서 들어간 겁니다. 하이닉스 1.7 간다, 예요! 우후! 어저께 하루 조용하니까 좀 재미없었죠, 솔직히. 그죠? 닥터케이처럼 좀 방방 뜨고 이러는 사람 잘 없잖아요. 그 재미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안티도 있었겠지만 야, 다 가요. No problem. 자, 시장 0.66% 가까이 상승. 와우, 코스닥도 많이 땡겨요. 양호. 자, 그렇다면 강하게 땡겨 올렸고 여기 있는 갭 상승한 부분이 다 막고 내려가면 안 좋다. 갭 상승한 부분 다 막고 내려가면 안 좋다. 잘 지켜내고 스무스하게 조정받는 2080, 그리고 630 정도 잘 지켜내면 양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 구독 눌러주십시오. 모든 알림, 딸랑딸랑. 그죠? 그리고 방송 내용 때문에 돈 많이 되고 수익도 좀 얻었다. 자발적 시청료. 그죠? 닥터케이크에 후원 해주시면 닥터케이크가 또힘더 나서 하겠죠? 실시간 채팅란 옆에 S자 달러 표시 누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전일 한번 숨고르기라 그랬습니다. 그죠? IT 전기전자, 삼성전자 0.5% 가는 반면에 물론 하이닉스 어저께 한1% 정도 더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이닉스 1.34%로 어저께 하락폭 그대로 다 만회. 그죠? 자, 전기전자 양호. 자동차도 비교적 양호. 그러나 기아차 단기 급등 이후에 조금 숨고르기 양상. 더 치고 갈 모양 나오면 닥터케이는 돌파형도 따라갈 의사도 좀 있다. 그죠? 그리고, 조선주 들어갔거든요. 삼성중공업이 빠졌네. 어쩐지. 그죠? 삼성중공업 어저께 매수, 일단 성공. 자, 현대건설, 잠깐 나와.
자, 현대건설과 동진 세미캠 중에서는, 그죠? 현대건설 나와 그러지 않습니까? 추세가 이게 훨씬 좋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이런 종목들 눌려주면 들어갈 만해요. 전고점 돌파했으니까 눌려주면 들어갈 만합니다. 15,60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볼 겁니다. 자, 소부장이라고 칭하는 소재 부품 장비단 정부에서 지원책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마찰 속에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자, 강하게 올랐다가 대번에 그죠? 올랐다가 좀 밀리긴 합니다만 조선주 나쁘잖아요. 딱 꼬르고 있다 들어갔어요. 어떻게 꼬랐다? 요렇게 상승 전환한 거 보고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죄송합니다. 눌려주면 들어가겠다. 바로 샷 성공. 그렇게 시나리오 미리 작성해 놔야 돼요. 그리고 그 작성한 대로 시장 판단해 보고 나쁘지 않다면 매매를 실천으로 옮겨야만 수익으로 연결돼요. 그걸 실천 안 하면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시리님, 현대차 홀딩 129,000원 샀다 했죠. 시리님에 대한 애정 안 식었어요. 바빠서 그랬습니다. 자, 이거 돌파했으니까 노 프라블럼. 이거 조금 장기술 부리지 말고 그죠? 한번 들고 가보세요. 바쁘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일단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일단 오긴 왔는데요. 여기 한 여기 정도 그죠? 여기 일봉의 절반 정도인 한 133,000원 안 깨면 사고 팔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두세요. 처지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갈 가능성 더 높습니다. 분봉 매매 가능해가지고 그 가능하다 모르겠는데 살짝 흔들리다 함도 치고 가면 놓치거든요. 먹는 거 그렇게 전략 드립니다. 던질까 고민하지 마. 이제 올라가는데 고민하지 마. 요 시리걸 고민하지 마. 눌려줘도 다시 갈 거 남았어. 예. Yeah. 그죠? 랩으로 여러분들께 조목 상담. 예야. 자, 박스권 이만큼 돌파했어. 그러면 이만큼 갈 거 남았어. 그죠? 그러니까 잔파도 잘 선택하십시오. 그러니까 분봉으로 자신 있으면 사고 팔고 하고요. 화가 안 밀리면 들고 있다가 자, 요거 보자. 여기 133,000원 안 깨면 홀딩. 그리고 아래 윗꼬리 달고 적당히 가면 한 번 더 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 드립니다.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SK 하이닉스 죽을 모양 아니거든요. 탄탄하게 받쳐놨어. 이거 전고점 따위는 뚫고 올라갈 겁니다. 제 예측으로는 이거 뚫고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줍줍줍 하는 거죠. 아야, 볼펜 찔렸어. 자,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외국계 코스피 30억 매도인데 그건 뭐 매도도 아닙니다. 기다리면 되고요. 코스닥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패고 있어요. 1200개 외국인 패면서 추가 상승 못하게 일단 틀어막아 놨는데 개인이 선물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뀌어야 돼요. 개인이 풋옵션 12억 들어옵니다. 바보. 풋옵션 살려면 어저께 샀어야지. 어저께 240일 저항해서 샀어야지. 오늘 산단 말입니까? 갭 상승했다고? 밀린다고? 그러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밑에 심하게 안 쳐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좀 이따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강한 장대 양봉 이후에 안 밀리고 5일선 위에 있다. 이것도 기아차와 비슷한 양상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상단 돌파한다면 더 간다. 자, 보이십니까? 4연속 기관 외국인 싹쓸이. 그죠? 화토판에 있는 화토 다 주워 담듯이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4번 흔들었어. 고! 아이고, 시장 좀 돌아서니까 이렇게 또 경박스럽게 바뀌는 겁니까? 자, 셀트리온 간다오! 예요! 이번 성공하면 세 번째 성공하는 거예요. 여기 사서 6% 팔아먹고 던지니까 밀리고 다시 들어가서 또 6% 가까이 먹어내고 던지니까 빠졌어.
여기 20일 지지권에 샷 올라갑니다. 현재 플러스 500원 플러스. 아, 500원보다 더 되지. 밑에 4 했으니까 추가 매수 했거든요. 자, 일단 플러스입니다. 올라타면 벨이 굿입니다. 18만 5천원권까지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죠? 셀트리온은 바이오 중에서 기관 외국인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당하고 있죠. 분식회계 논란 때문에 못 들어가요. 부담돼요. 그죠? 헬릭스미스 한간 풀렸습니다만, 한간 두 방 두드려 맞고, 마이너스 5%. 나머지 임상실험 또 어떻게 될지, 휘청휘청. 그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매수세 약간 집 들어오고 있진 않습니다. 외국계 NC소프트 여기 60일만 깨지 않으면 양호. 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또 뭐다? 한국 사이버, 그죠? 결제, 그죠? 이거 관심 있어요. 이 상단으로 올라와 핀테크 쪽에 이 관심 있습니다. 그죠? 동진 세미캠을 조지고 이걸 올려야 되겠어. 자, 삼성중공업 양호. 동진 세미캠 눌릴 때가 기다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타이밍 비슷하게 넣은 한국 사이버 결제 이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봅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미리미리 뭐 살까 말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딱딱 이렇게 됐잖아. 이거하고 아까 삼성중공업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지, 삼성중공업 비슷한 게 아니라 NC소프트하고 비슷하지. 그렇죠? 이 와중에도 싫어야 하나 눌렸네. 누가 뭘 모르는 거지. 좋아요 17개인데 싫어요 한 개면 자기가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수 의견 물론 그죠? 있을 수 있는데 누르고 아직 안 나갔으면 빨리 나가라. 어? 빨리 나가. 누르고 안 나가는 애들 있어요. 요 큐리 기아차 잘 적당히 잘 해야 돼. 되게 나쁘진 않아. 안 던진 사람 있으면 밑으로 쳐지면 요만큼 조정받아요. 먹은 거 토해냅니다. 자, KMW. 와, 이 괴물은 맞아. 그죠? 토해내기 싫어서 다 던졌어요. 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치고 가면 눌려줄 때 다시 들어갈 겁니다. 자, 상단에 보시면 유료 회원 가입 안내 있는데요. 닥터 K 풀타임 케어 합니다. 풀타임 케어. 자, 보신 분들 보셨죠? 일일이 가지고 계신 분들, 처음 들어오신 분들 산뜻한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일일이 보유 비중 종목 단가 전부 다 적어가지고 노트 적어가지고 일일이 케어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준 사람 없다라고 회원분들께서 이야기합니다. 필승님 그렇게 해주던가요? 한국 그래서 일일이 단가 얼마입니까? 얼마 남았어요? 돈 얼마나치 샀어요? 그렇게 해주던가요? 그렇게 안 해주고 돈 벌었으면 다행인데 엄청 손실 봤죠 거기서. 그죠? 닥터 K. 자, 연세 있으시고 출력할 줄 모른다 하셔서 제가 우편으로 강의 한번 보내드렸어요. 성의가 있는 남자입니다. 같이 팀으로 하고 싶다. 여러분들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수익률은 좀 있는지 나는지. 그죠? 방송할 때 실시간으로 사업하라 하는데 잘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들 검증하시고 같이 하실 분은 같이 해요. 오늘은 동그라미 치기가 무색하게 전방위적으로 다 붉었네요. 요큐리 앤드 미님도 가지고 계시죠? 45,500원 깨지면 축사세요. 아직 안 던졌다면
닥터 케인 토해내기 싫어 그냥 던졌어요. 그죠? 나중에 다시 잡아도 되니까 여기 기아차 갖고 계신 분은 자 누구야 수현님도 갖고 계시죠? 벌써 뭐 낼름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45,500원 안 깨지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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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500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합니다. 깨지면 좀 축소하세요. 한꺼번에 다 던지지 말고 차근차근. KMW 여 큐리 가주 있냐? 참, 넌 홀딩 더 해. 여기 76,000원 깨지면 던져. 76,500원. 몇주안 되잖아 지금 현재. 좀 던진 걸로 알고 있고 잘 가고 있으니까 더 들고 가. 어제 팔았다. 됐어요 적당히. 그럼 나중에 기아차 사라 소리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밑에 좀 처지면 그때 사놓으면 돼요. 시장 안 좋으니까 파란 모양이지. 잘했어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쉽게 말하면 내 새장 안에 있는 한 마리 새가 더, 그죠? 이거 조금 비속어입니다. 뻥실하지. 경상도용인데 그게 뻥실뻥실하게 좋지. 아니 그냥 숲속에 내 새장 밖에 있는 새 10마리 100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말은 새장 밖에 있는 새는 차이 아직까지 실현 완료하지 못한 수익, 그죠? 새장 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차익 실현한. 하이닉스 샀다. 와우. 요새 하도 시그널도 제시도 많이 하고 우리 회원들도 그렇고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일일이 다안 적어 놓으니까 잘 모르긴 모르겠는데 하이닉스 어저께 살수 있었어요. 방송에서 말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야 하이닉스 샀다면 지금 사자마자 플러스 아닙니까? 아, 미니언도 좀 하시는데 셀트리온만 잘 처리하십시오. 셀트리온 높은 가격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맞죠? 이번에 닥터케이 경기도에서 닥터케이 만나러 온다 했죠? 제가 코앞에 제일 앞에 딱 앉으십시오. 닥터케이 모든 거다 알려드릴게. 그죠? 성의 있는 사람한테는 닥터케이가 엄청나게 친절해지고 모든 거다 드려요. 희망님 반가 반가. 딱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그죠? 닥터케이의 반짝이는 번뜩 희번덕거리는 눈을 쳐다보면서 공부 3시간 딱 하고 집에 올라갈 때 열차 안에서 그 강의 한 80페이지짜리 내가 가능하면 100페이지도 만들어 버릴 겁니다. 일부러 장수 늘리는 게 아니라 자료가 더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마무리 다안 됐는데 거의 초안은 거의 다 됐는데 추가하다 보면 100페이지짜리 돼요. 어디 시중에 파는 써잘데기 없는 300페이지짜리 책보다 훨씬 낫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와가지고 딱 봤는데 아니다 싶으면 던져버리십시오. 제 앞에서 던지면 제가 좀 마음 상할 테니까 기차역에서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자, 맛배기 보여드려야지. 못 던질걸? 못 던질걸? 이렇게 자세히 모든 거 전부 다 캡처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알아보기 좋게 이렇게 해가지고 80페이지를 드리는데 뭘 던져? 와, 갑으로 남겨둬야지. 쉽겠죠? 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지금 근무하고 해야 되니까 저거 책장은 좀 사면 안 되겠느냐. 그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로 빈츠빈츠님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 다른 분인가? 맞죠? 갬머로 시작한 분 맞죠? 좀 어려워가지고. 맞죠? 빈츠빈츠님. 이제 조금 발음하기 좋네. 다른 분한분더 계셨어. 그죠?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고려는 해보겠는데. 강의료도 포함됐는데. 그렇다고 뭐 할인하고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자, 강의안 사고 싶다. 할인은 없어요. 밑에다가 남겨놓으십시오. 어디다가? 여기다가. 아, 참석은 진짜 하고 싶은데, 안 되겠고, 책자라도 좀 받고 싶습니다. 하면 여기 남기세요. 입금하시고. 그러면 그분에 한해서는 제가 제본돼 있는 책,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내드릴게요. 재본되어 있는 책을 보내드리든 아니면 강의 안을 보내드리든. 재본되어 있는 책이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겠죠. 일일이 100페이지 되는 거 출력하기도 사실 잉크 아깝잖아요. 그죠? 제가 재보내가 드릴게요. 책으로 딱. 그러니까 어려워서 잘 바꿨어요. 빈츠 빈츠. 근데 바꾼 것도 제가 알아맞추죠. 제가 그렇게 세심한 사람이에요. 스토커는 아니고요. 한 분 한 분 단가 얼마인지 다 기억해. 수연님의 단가 내가 기아차 맞춰볼까? 43,450원인가 그래요. 그죠? 머리가 좀 되기도 되고. 그죠? 뭐 사고 뭐 팔았고 이것도 다 기억해. 미님은 그죠? 셀트리온 좀 물려있고 닥터K가 제시해가지고 현대건설 먹고 팔아먹고 하이닉스 들어갔고 하이닉스 팔아먹은 것 같고 다시 들어가고 그죠? 먹고 먹고 또 먹고 뭐 팔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앞전에 차익 실현할 때 하이닉스 들어갔어 그죠? 올라간 거 먹었을 겁니다 아마. 근데 던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죠? 유료 회원도 아니고 그냥 실시간 방송 참여하시는 분인데 하루도 안 빠지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 미희님 공부 댓글은 왜 안 다세요? 닥터K의 관심이 확확 줄어듭니다. 확확 줄어들어요. 공부하고 댓글 반드시 다십시오. 공부 열심히 하고 해야 좋아하지 공부 안 하고 하면 안 좋아합니다. 다른 분 마찬가지. 네가 하란다고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연님 먹고 빠졌다. 됐어요. 일단 챙기는 게 장땡. 그런데 웬만하면 홀딩도 잘해야 돼요. 방송 올려놨으니까 홀딩에 대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자, 뭐? 여기 보면 오늘 아침에 10회도 올렸습니다. 자, 여기 재생 목록 있죠? 여기 들어가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돼요. 공부하기 좋아요. 플레이 딱 해놓으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주식 생초 탈출 팁 이거 맨 먼저 보시면서 캔들, 거래량 이평선, 주식 기초 강의 이거 200회 넘어가니까 차근차근 하루에 3개씩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하시고, 그 다음 요거 최근에 셀티론 집중방송 10개입니다. 셀티론 관심 있는 분들은 요거 보십시오. 홀딩 어떻게 하는지 나와있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하루에 한두 번 정도 올립니다. 이렇게 커뮤니티 아침 점심 때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 봤다면 이렇게 남겨놔야 돼요. 10명 밖에 안 남겼어. 그죠? 8명. 구독자가 2360명 넘어가는데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여러분들 하도록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봤다고 표현해 주셔야 돼. 그죠? 좋아요를 눌러놓으면 몇 분이 봤다. 300개, 400개 되는 순간 무료 채팅방과 같이 막 수시로 날려드릴 겁니다. 공부를 매일 하는데 댓글 안 남기면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거 체크하려고 그럽니다. 이야기하니까 지금 뜨끔한 사람 한 명 있을 거야 아마. 이야기하니까 지금 뜨끔한 사람 한 명 있을 거야. 아, 어저께 공부 안 했는데 내지는 요 큐리 뜨끔했지 좀 전에. 얼굴 이쁘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본인이 자신 있다 했는데 자신 있게 이쁘긴 이쁘더만. 프로필 사진 봤습니다. 카톡. 이쁘다고 봐주는 거 없어. 연속으로 개기면 알아서 해. 자, 선물을 외국인이 조금 팔면서 상승폭 조금 반납하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노 프라블럼 그냥 들어갑니다. 자, 여기 밑으로 깨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을 거거든요. 누가? 기관 외국인이 심하게 밑으로 확 조지려면 밑으로 깰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심하게는 조지고 싶지 않다. 살짝 그냥 숨고르기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저점 여기 안 깨야 돼요. 2072. 저거 깨고 내려가면 조정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알거든요. 기관 외국인이.
여기 지지, 여기 너무 싸게 깨지 마. 여기를 딱 싸게 깨면요, 잽싸게 안 들어올리면 여기가 저항이 되기 때문에 비실비실 됩니다. 비교적. 그런데 외국인은 팔았다가 확 들어올렸다가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죽는 척하면 하방으로 쏠릴 수 있어요. 하방으로 선물이나 옵션이 지금 풋옵션 들어오고 있거든요. 탁 죽는 척하면 풋옵션 더 들어오거든요. 그래놓고 잽싸게 들어올릴 수도 있어요. 야, 소설 쓰냐? 13년 동안 선물 옵션만 봤습니다. 13년 동안 주식은 거의 이전부터 봤습니다만 닥터키 주종목이 선물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판단 잘 맞아요. 그죠? 하나 틀렸습니다. 오래간만에 코스닥이 강할 것이다. 틀렸네요. 인정합니다. 틀린 건 인정해야죠. 그런데 종목이 올라갔어. 내한테는 아무 피해 없어요. 20일 깨질 때 손절해야 되는데 닥터K 형은 던졌다 그랬지. 그지? KMW 욕심 안 부리고 다 던졌다 그랬어. 왜 시장이 박살이 나는데 2점 몇 프로 빠지는데 들고 있으면 안 돼. 욕심 부리면 안 돼. 이거 봐봐. 이거 말라다 토해내. 아침에 잽싸게 던져야지. 여기 정도 무너지면 던져붙어야지. 여기. 11,000원. 다 토해냈겠네. 여기 샀잖아. 응? 그리고, 삼지. 이게 못 먹고 지금 토해낸 거잖아. KMW는 갖고 있는지 모르겠더만, 10% 가까이 간다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알아서 잘 하고, 77,000 정도 안 무너지면 별 무리 없고, 삼지. 이왕 들고 있으니까, 요거, 1,800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 이왕 들고 있으니까. 반등하면 또 이렇게 싹 올라와가지고, 본전 근처는 올 수 있잖아. 뭘 잘못했다? 시장 판단을 잘못했다. 5% 가까이 빠졌잖아. 이걸 두드려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여기 딱 깨지는 순간 아 시장 별로다 싶으면 잽싸게 던져야지. 20일도 깨고 내려오는데 버티면 안 되는 거야. 형은 어저께 던진 거 이야기해 줄까? 2% 손절했다. 2%. 자 이거 아 수익 나고 있다 토해가지고 좀 아쉬운데 그러면서 안 던지잖아. 이거 다 두드려 맞았어. 6% 6.7 빠졌거든. 3.7에서 그냥 끊었어. 3% 세이브 아니야. 3%. 응? 5% 마이너스 돼가지고 하다 그 다음에 못 던지고 밑으로 축 처지면서 대부분 꼬이거든. 닥터K가 꼬여도 그렇게 꼬인다고. 뭐 그냥 뭐 사자마자 박살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얄짤 없어. 그냥 아니다 싶으면 바로 던져버려. 그리고 같이 하는 분들이 아, 잘 그렇게 또 해주시고 작전 완전 바꿨습니다. 그냥 챙깁니다. 무조건 아니다 싶으면. 하이닉스 양호. 외국계 매수세 더블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카카오 양호. 셀트리온. 아직까진 양호. 20일 깨면 안 돼요. 20일 깨면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일 깨면. 중요해요, 오늘 지금. NC 소프트. 그만. 삼성중공. 일단 매수 단가 위에 양호. 외국계 빵상빵상. 자 지금 좀 뭐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환율 한번 봅니다. 아 환율 1200원 넘었었습니다. 1200원. 자 더 이상 올라가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나라 개별적으로 환율 올라가는 거 아니고 자 달러 강세 다시 전환. 다른 나라 다 올라갔어요. 유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아 중국 위안화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약간 약세. 그러나 어저께 박아 올린 이 양봉이 너무 괜찮다. 자 나스닥이 0.1인데 마이너스 세게만 안 쳐지면 별 무리 없어요. 일단 양호하다 생각하면 돼요. 많이 올랐거든요. 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유료 회원 방에 다 날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날려주잖아 다른 사람들. 그죠? 일부러 안 날려줍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저거 다 알려주면 다 알아버리면 공부 다 해버리고 머리 좀 좋은 사람들 다 알아버리면 회원 연장을 안 하거든요. 근시안적인 생각 다 퍼줍니다. 다 퍼줘가지고 실력 다 좋아져가지고 수익이 잘 나가지고 졸업하신 분은 어쩔 수 없고 그죠?
쭉쭉쭉쭉쭉 더 같이 공부하면서 연마하겠다는 사람도 실력이 늘어야, 그죠? 오히려 회원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 그죠? 본인들 대체도 되고, 그렇게 되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안 눌렀다. 눌러주십시오. 누른 사람 또 누르면 안 돼요. 지워집니다. 안 누른 사람만 눌러. 예이야. 시장 그만 그만. No problem. 자, 코스피가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세 나오고 있는데 130억대 정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데 코스닥인 매수세 저다 용인합니다. 저는 2주 정도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일단 그것은 완벽한 게 아니라 20일 올랐기 때문에, 그죠? 10일 정도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이 예상일 뿐이에요. 그죠? 꼭 그렇게 된다도 아니고요. 일단 시간상 그렇다는 겁니다. 가격상은 2050 안 무너뜨리면 가장 양호한 피보나치 38.2% 지지권, 그 밑에 2000권, 2010권에는 피보나치 50% 지지권, 여기 안에서 움직여야 가장 좋고, 그 기간은 한 10일 이내 안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no problem. 그러나 하루 이틀 조정받다가 꽝 뛰어 올린다? 아, 그건 가능성 좀 많이 낮아요. 많이 낮아. 제가 생각할 때는. 2100. 여기가 상당히 강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가다가 밀리고 하다가 추라이 하다가 한 2주간 왔다리 갔다리 좀 하다가 빵 뚫으면 만족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코스닥 중요해요. 밑도 처지면 안됩니다. 그거 시장 판단 잘 해야 돼요. 무작배기로 달라들면 안됩니다. 하루 올라간다고 달라들면 안된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겠다. 이번엔 7번 눌러. 예이야. 이건 시장 판단이 우선이라고요. 그죠? 그런 것 따위 생각 안 해보셨다면 초보의 자리에서 탈피하기 상당히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닥터K 주식 5개명 지지에서 사고 저항에서 팔고 수익은 잘 챙기고, 수익 잘 챙겼어. 손절은 미련 없이 2% 손절해버렸어. 그냥 SDI 불나고 그거 던지려고 벌써부터 마음먹고 있었거든. 앞에 좀 먹어서 챙긴 것도 있으니 별 문제는 없어요. 시장 판단과 수급이 최우선이다. 요거 패러디입니다. 그죠? 스카이 캐슬 패러디. 닥터 케이 캐슬. 아, 웃겨. 팬이 해준 겁니다. 자, 슈리님이 다시 좀 마음 잡고 공부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댓글 남겨놓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지 아닌지 제가 체크되는 겁니다. 슈리님도 개인 사정 정리되는 대로 합류해요. 지금은 할만합니다. 할만한 자리예요. 저 뭐 회비 더 받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할만한 자리예요. 이제는 할만한 자리. 예전엔 그런 이야기 한 번도 한적 없죠. 하락장 빡빡길 때는 할 만한 자리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 만한 자리입니다. 할 만한 자리. 반등해서 올라간다면 상승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에 어떤 좋은 호재 나오고 해서 미국도 신고가 다시 뚫고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도 제법 크게 상승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별 무리 없으니까 딱 보여드릴 요. 뭘 보여드리고 싶은가. 자, 앞전 방송에도 아마 들어보신 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IMF 직전에 빼고 2년 연속으로 하락한 적 잘 없다 이겁니다. 그죠? 여기 IMF 직전에 한 4년 스트레이트로 빠졌는데 나머지는 2년 안에 다 만회됐어요. 하락폭이 엄청나게 빠져도 보이시죠? 4년 빠졌다가 들어올리죠. 2년 빠졌다가 1년 반 2년 정도 빠졌다가 그대로 들어올리죠. 여기도 마찬가지 1년 빠졌다 들어올리죠. 여기도 그러면 1년 반 빠졌다 아닙니까? 그죠? 뭐 9월이니까 1년 반이라 그냥 대충 생각해도 되잖아요. 들어올리죠.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은 좀 횡보할 수는 있겠으나 위로 갈 확률이 더 높다. 위로 추세 턴하면서 올라갈 가능성 높다. 경기가 10년에 한 번씩 순환한다. 그거 닥터케인 좀 믿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1년 8개월 9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생하게 만들고 일부러 만든 건 아닙니다만 털어낼 사람 다 털어냈고 나가떨어질 사람 다 나가떨어졌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상승으로 전환할 때 수익의 기쁨도 맛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혼자서 하기 힘드시고 아니면 닥터K의 리딩과 함께 같이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선택해 주십시오. 검증하시고. 현재 노 프라브럼. 여기 깨면 안 된다 그랬죠? 여기 깨면 힘들어집니다. 안 깨네요. 일단 양호. 그죠? 코스닥 마찬가지. 자, 코스닥이 다음 주 정도에 빵빵빵빵 치고 가면 코스피가 만약에 약간 비실비실 횡보하면 제 이야기 틀린 거 아닙니다. 현재는 틀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 했는데 위로 돌발 악재 아닙니까? 뭐 헬릭 스미스 한방 두드려 맞으니까 다음 주 정도에 위로 더 세게 올라가였으면 제 의견 안 틀린 거예요. 야, KMW가 진짜 괴물은 괴물 맞아. 그 시장 낙폭 심한데도 잘 버텨내고. 단타 가능한 사람 여기 딱 들어가면 되거든요. 깨지면 던지고. 왜? 여기 깨지면 던지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매수해서 매수의 이유가 사라지는 여기가 깨지면 여기 지지하니까 들어간 거거든. 깨지면 손절해버리면 깔끔해요. 단타 치는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포인트예요, 포인트. 와, KMW 대단해, 진짜. 에드님 반갑습니다. 에드님은 또 뭘 가지고 받아들일까? 요 KMW 샀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샀을 것 같아 내가 딱 보니까 화면을 다 보여주고 있지. 어? 지지되고 올라가네? 어제 종가에 들어갔다. 잘했어요. 일단은 아니요, 잘했다는 말 못해. 시장이 그렇게 개판인데 어제 산 건 잘한 거 아닙니다. 암만 올라가도 시장 판단을 무시한 거예요. 2.3% 빠지는데 어디 삽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잘했다 못해. 올라가도 못 들어갔다. 와, 진짜 괴물 맞아 저. 와. 근데 뉴스 얼핏 들으니까 중국에서 들어오기로 돼 있던 계약건인가 그게 3-4분기인가 아마 체결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딜레이 됐다 이런 가벼운 뉴스 있어요. 뭐 대세를 크게 흔들 그런 뉴스는 아니고 잠깐 스쳐 지나가는 뉴스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별로 대세에 지장 없다 생각합니다. 일단 2시 반 이후에 돌아서긴 뭘 돌아섰어요. 시장요? 그거는 너무 근시안적인 생각. 너무 이거 뭐 시장도 안 돌아섰어. 확살나는데 들어가는 거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닙니다. 올라가서 다행이지. 밑으로, 그죠? 시장 안 좋아가 밑으로 팍 깼다. 7%씩, 7%인가 4, 막 빠진 거 못 봤어요? 보여드릴게. KMW.
웃기냐 이게. 여기 6% 빠졌고요. 저가는 9%까지 빠졌고요. 여기 8% 빠집니다. 고점에다가 시장 박살나는데 산 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꼭대기에서 한 빠지기 시작하면 막 8% 빠진 거 봤죠? 그래서 던진 것도 있어요. 많이 먹는 것도 좋지만 그냥 적당히 먹고 괜히 먹은 거 토하기 싫다. 질문. 여기 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양호. 오늘은 어제하고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니까. 시장이 어제하고 오늘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목에 대한 홀딩에 대한 생각을 전략을 다르게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어제하고는 또 달라. 이제 오늘은 홀딩해도 누가 뭘 안 해. 왜? 시장이 빠진 거 막 만회하려고 막 대번 들어 올리는데 세게만 안 쳐지면 내 종목도 특히 KMW 시총 4위인데 빠질 리가 만무. 시장 좀 흔들리고 KMW도 아까 말했던 그 가격대 안 무너지면 들고 가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판단이. 오늘 잘하면 이 79,000원 이거 잘하면 뚫고 올라갈 것도 같아. 잘하면 8만권 여기 오늘은 아니더라도 안 죽겠어. 내 안 죽겠어. 그죠? 올라갔다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무리는 안 하랍니다. 저는 무리하기 싫어요. 코스닥이 변동성이 좀 심해요. 저 많이 먹기보다 안전하게 갈랍니다. 그죠? 코스닥 한 휘청휘청하면 7%씩 막 빠져요. 그러면 괜히 신나게 잘해오다가 한 번씩 휘청휘청 두드려 맞으면 크게서 흔들림 있을 수 있거든요. 닥터케이 웬만하면 안정권으로 유지하면서 갈랍니다. 7% 안 물랍니다. 그죠? 올라갈 땐 또 시원하게 잘 가. 한 3일 만에 막 30% 간 거 있잖아. 삼지전자, 뭐, 그죠? 와이솔 등등등등. 이거 68% 먹었습니다. KMW. 와, 반대로 뭐다? 까질 때도 8% 9% 막 빠진다고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다. Yo, Curie, you got it?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해. 안 까지는 게 중요하다고. 최근에 오빠하고 같이 하면서 아무도 안 까졌지? 어? 그게 더 중요해. 마음속에 깊게 새겨두도록. 진짜로 여큐리 토요일날 강연에 오지? 응? 고향에 한번 놀러오는 겸 아까 미인님 있잖아 그 옆에 딱 앉아. 우리 희번덕거리는 닥터K의 그 불타는 눈빛을 직접 느끼면서 3시간 공부하면 혼자서 1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 나 같으면 모든 거 다 제끼고 오겠다. 오빠가 이렇게 챙기고 있는데, 응? 와가지고, 앞에서 침도 좀 맞아가면서, 응? 침도 좀 맞아가면서, 피부에 좀 좋을란가 모르겠다만은. 아이고. 시장 별 무리 없습니다. 그냥 가만 냅두니까 다 올라가네요. 그죠? 셀트리온 일단 안정적으로 갑니다. 일단은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본인하기 나름이야. 누가 회사 안 다녀봤니? 응? 미리 연차 딱 내버려. 그날 2주 전에 아 저날 무조건 고향에
진짜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면 되지 뭐. 그날 출근 안 하면 이런 단서를 다냐? 아, 그 일정 나와서 오케이. 그러면 인정. 팀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 대략 내가 유추해보건데 맞지? 야, 10월달에 설마 태풍 오겠냐? 응? 설마 태풍 오겠냐? 야, 너의 포지션이 진짜 궁금하다. 야, 내가 딱 보기에 본인이 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언급은 안 하고 있는데, 응? 본인의 포지션이, 팀에서 포지션 진짜 궁금해. 응? 그렇게 큐리랑 아주 정다운 이야기 하는 동안 하이닉스 무리 없이 1.2% 가고 있고요. 더 갈 모양이고요. 자, 엔시소프트, 노 프라브럼, 그죠? 셀트리온, 야, 좀 시원하게 좀 올라가라. 응? 그러나, 지금 바이오가 불을 뿜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처질 이유도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카카오 그냥 냅두면 되고요. 삼성중공업 어제 샀는데 올라가네. 어제 여기서 샀다 했는데 어디 갔냐? 여긴가? 8010원입니다 여기네. 여기 올라가네. 요 귤이 돈 있니? 사버려. 팔아먹은 돈 있지? 삼성중공업 사버려. 7,900원 깨지면 조금 줄인다 생각하고 사버려. 이거 요즘 유료방이 날리는 거하고 무료방이 똑같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 이거 유료방 날리는 거거든요. 유료방에 이렇게 사라고. 그죠? 전 뭐 유료방이라고 무료방이라고 허접하게 해드리고 이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다는 말씀 못 드리지. 그죠? 근데 방송하는 동안에는 웬만큼 같이 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예이야. 7900원 깨지면 담는다고? 지금 사라니까 여큐리 지금 사라고. 지금 요거 7900원 깨지면 던지라고. 조금 지금 사라니까 돈 없으면 사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라. 아이고, 내려오면 정신교육부터 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좀 해야 되겠어. 응? 우리 같은 동향인지라, 응? 해운대 가서 모래바닥에서 앉아 일어서 한번 하면서, 응? 군기도 좀 잡아야 되겠어. 가 보니까 공부하라 했는데 공부도 띄엄띄엄 하려고 살짝살짝 개기고 말이야. 응?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도록. 와, 바이오가 날라요. 그러면 뭐 전체 분위기 나쁘지 않으면 뭐 셀트리온이라고 안 가겠어요? 뭐 가겠지. 알았어, 적당히. 그럼 냅둡니다 그냥. 20일 깨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셀트리온 딴 거 별로 체크할 거 없어요. 20일 잘 지지하고 위로 강하게 올라간다. 바닥이 한 번도 확인되는 겁니다. 바닥이 한 번도 확인되는 거예요.
자, 며칠 강했던 자동차 부품 약간 주춤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 색다 거의 다 빨개. 오늘 자동차 부품 쪽이 약간 전기차도 약간 주춤하고 나머진 다 양호. 자, 이것도 순환매거든요. 며칠 강세 보였던 자동차 약간 주춤하고, 그죠? 나머지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순환매입니다, 일종의. 그죠? 어저께 하이닉스 흔들릴 때, 아, 끝났습니다. 어쩌죠? 이랬습니까? 시장 돌아서면 대번 올라간댔습니다. 노 프라브럼. 다 빨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국 전일 양봉 딱 박으면서 이거 선물입니다. 추가 하락 안 했으니까 적당하니 0.34, 그러니까 0.3 정도 마이너스 밑으로 0.4 정도 이렇게 앉혀지면 큰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왕이면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적당한 상황으로 그냥 버티고 있다가 본장으로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크게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뭐 150억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휙 하고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크게 무리 없고, 오늘 코스닥을 사주고 있고 연기금이 이제 슬슬 던질 모양입니다. 그죠? 이러다가 나중에 장 후반에 뭐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200억이란 규모는 큰 규모의 매도세는 아니니까 기관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세 넣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그렇지 않고 뭐 적당하니 매도 넣으면 또 그냥 순고르기 하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너무 힘없이 올라간 것만큼 불안한 거 없습니다. 좋을 것 같죠? 핵폭탄 하나, 아니면 시한폭탄 하나, 핵폭탄은 아니고 시한폭탄을 하나 몸에 쥐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퍽 하고, 그죠? 빌미 삼을 때 터질지 모르니까, 그죠?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 풋 사고 있다. 그죠? 왜냐면 요 어중간할 때풋 들어갔던 애들 있죠? 요잘 들어보세요. 어중간할 때풋 들어갔던 애들 마이너스 나고 있을 거거든요. 물타기입니다. 그죠? 14억이 물타기거든요. 올라타면 또 마이너스입니다, 이제 풋. 시장 뭐 적당하니 있으니까 오늘 큰 우려는 없을 것 같다. 어느 한 섹터 조지는 게 아니라 적당하니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큰 무리 없다. 어저께 상황은 우리나라 개별적인 상황도 아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뉴스 때문에 흔들렸다면, 그거 안정권으로 좀 돌아설 가능성 상당히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무역 마찰 조금 또 완화될 수 있는, 하루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시장에서는 현재 우려가 불식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자, 니케이가 0.43%로 지금 위에 5일선, 이 전고점 인근인데도 위에 5일선도 돌파하면서 같이 상승. 노 프로블럼. 자, 환율이 강달러 다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니까 환율이 너무 많이만 안 올라가면 돼요. 그냥 여기 정도 적당하니 환율을 위치하면 별 무리 없다. 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활기차게 시장이 조금 돌아서니까 또 활기차게 방송하니까 저도 상쾌하네요. 그죠? 어저께는 뭐 상쾌하게 할 상황이 아니었죠. 그죠?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슈퍼챗, 그죠? 달러 표시 슈퍼챗 닥터K에게 공식 후원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좀 봐주십시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오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한, 그죠? 출근길 10분 방송 하고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닥터K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